스피드 압축! 베로니카를 이젠 너무 처리한다! 너흰 죽게 될 거야! 이미 교전이 시작됐잖아. 정신 차려, 나타. 이 이상 무리하지 마! 소용없어. 저 아이에겐 네 목소리가 안 들릴 거야. 베로니카 씨인 건가요? 제 말 들리시는 건가요? 맞아. 저 아이의 공격 덕분에 그제의 힘이 약화됐어. 잠시 동안은 내가 이 몸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자,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? 설명할 시간은 없어. 서두르지 않으면 저 아이가 위험해질 거야. 저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. 이 방에는 윗방에서 내려온 위상령을 내려받기 위한 장치가 있어. 이제부터 그걸 이용해 저 아이한테서 강제로 차원종의 힘을 뽑아낼 거야.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힘이 나한테 흡수되겠지. 그자의 힘이 더 강해질 거고 나는 다시 의식을 잃을 거야. 그때는 네가 나를 막아줘야 해. 그래줄 수 있겠어? 위험 부담이 크군요. 하지만 나타를 구할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해보겠어요. 늠름한 아이로구나. 너를 믿을게. 좋아, 시작해보자. 나한테 맡겨줘. 네. 이런 지기란. 나타가 정신을 차렸어요. 그래, 하지만 이제 이쪽에 의식을 잃어버릴 것 같아. 부탁이야, 나한테 죽지 말아줘, 제발. 아니, 나한테 죽어라. 죽었어, 없어져 버리라! 자! 이것이 인류의 힘이야. 공간 압축 대파! 이 고통을 너도 느껴봐! 서둘러! 공간 압축 대처! 이 힘은 내가 짊어져야 해. 예상대로 된